안녕하세요. 나장한 문학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다시금 시작하는 이 프로그램 조금 스타일을 바꿔볼까 합니다. 여태까지는 시를 한두 편 읽어드리고 해설을 붙였는데 이제부터는 가급적이면 여러 편의 시를 읽어드리고 독자 여러분에게 감상 시간을 오롯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문학 감상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은 김여원 시인의 천년의 99분에 실린 시편들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품의 성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는 시인의 말을 소개해 드리고 등단작인 후박, 그리고 우는 소, 폴리혼방, 모과의 방 이런 순으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개 시집은 4부 뭐 혹은 5부 정도 이렇게 부를 나누어 편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 1부 새벽은 이마가 희다, 2부 노란이 녹는 정오깨, 3부 이저녁의 보랏빛, 4부 밤 11시 에메랄드 그린 침대 이렇게 나누어서 각 주제에 맞게 배치를 했습니다. 시인의 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덜컹 새벽귀가 열리고 펠리스 울프 그 정오의 턱주가리가 프리지어색 물방울들을 삼킨다. 억만년을 이어온 이 저녁의 눈빛을 토마토에 치는 히말라야 핑크 소금의 결정, 그날의 질량을 저울판에 올리는 밤 11시의 어둠은 오래 익은 오디색 무게로 물드는가. 식탁이 그립지 않은 날 간간한 케첩으로 끼니를 채운다. 카나리아색 설탕을 엎지른 날은 시간의 흰 그늘을 그곳에다 데려온다. 더듬더듬 머뭇거리다 나의 발끝은 어느 생리에 불시착하겠는가. 깊은 어깨를 내어주는 당신은 종종 에메랄드 그린 깜빡이라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등단시 후박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부 앞부분에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후박. 어둑해지는 산길에서 후박꽃들 어두워진다. 어차피 꽃잎의 질서란 밤과 낮을 보고 배운 방식이니까. 저녁은 두껍고 아침의 산길은 한없이 얇아서 모두 후박나무에 차지다. 나는 서둘러 산길을 내려오면서 저 어두운 밤이 모두 축축한 나무들 껍질로 단단해지는 것을 보았다. 흐르는 소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듯 물길이여 나무들 흔들리다가 물길을 닮아 구불구불해지는 것을 꽤 여러 해 지켜보았다. 계곡에 박힌 돌뿌리들, 물에 걸려 넘어진 저것들은 실상 엽새우나 가지, 도롱뇽이나 개구리와 같은 냄새를 풍기며 모래의 날들로 간다. 후박이라고 말하고 나면 반드시 오르막과 내리막이 한 호흡 속에 있다. 두꺼워진 후박이 어깨에 내려앉는다. 비늘을 품은 나무 껍질들이 어둠을 바짝 끌어당긴다. 어떻습니까? 자, 시인이 등단, 우리나라에 등단 제도가 있죠. 등단을 하는 첫 시편, 시인임을 인정하는 시였습니다. 시인의 첫 시로부터 몇 년 지나는 동안 시 세계가 변할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김여원 시인의 시는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이어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는 소. 어쩌면 풀을 의심해 봐야겠다. 풀을 먹는 초식들은 왜 한결같이 우는지. 열매들을, 애벌레들을 의심해 봐야겠다. 입 없는 것들을 추궁해야겠다. 울음이 입이 될 수는 없을까? 웃음이 귀가 될 수는 없을까? 입 없는 것들이 하나같이 귀를 닫아 긁고 있다. 한창 꽃 피운 풀을 먹는 소의 입에서 우적우적 풀이 울다. 입안이 따가워 너무 환해서 꽃지는 소의 입에서 둘둘 말린 풀밭이 운다. 풀밭에 늘린 소의 똥에서 울음들이 싹튼다. 소는 슬픈 맛을 즐기는 풀의 입, 풀의 항문이다. 꽃 핀다를 꽃이 운다로 고쳤습니다. 어떻습니까? 풀을 먹는 소를 통해서 아주 더 확산된 느낌의 울음, 함께 우는, 뭐라고 할까요? 환은? 된다고 할까? 확산, 환은 되는 어떤 이치를 노래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 시집의 맨 첫머리에 나오는 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폴리혼방. 봄날에 산 셔츠를 봄날에 버렸다. 천년의 빨랫줄과 합성의 바람은 여름과 가을의 발진만 돋게 했다. 혼방을 혼방으로 오해했다. 이유 없는 반항들이 살갗에 닿는다를 이유 없는 변방들이 거칠다로 써두었다. 반항을 들추면 방향이 숨었다. 방방 곤두설 때마다 화들짝 찔레장미가 피고 툭 끊어지는 천년과 화르륵 불타는 합성이 한 빨랫줄에서 마르고 젖었다. 쌍방의 주의 사항을 두고 취급을 미루는 쌍방이 다투는 새 탁법으로 같은 방향을 다르게 도우는 우리 집. 합성의 그악한 심성이 천년의 성깔에 부풀리는 혼방의 하룻밤이 매일 지나고 있다. 거칠어진 아침을 내다버리는 오해가 각방으로 돋는 중이다. 자, 셔츠, 직물로 된 혼방을 함께 자는 혼방으로 해서 옷에서 가족들 간의 이해와 오해, 이런 일상을 그렸지 않나 짐작해 봅니다. 다음은 모과의 방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모과의 방은 세 개의 연작 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인 가시네와 산의 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과의 방, 가시네와 산에. 다시 모과는 노랗다. 아니다. 꽃필 때 펼쳐진 향기의 지도. 그러니 노라는 함정이다. 아니다. 붉은을 버린 소용돌이 여울물. 땅은 말랑거리고 하늘은 둥그니까. 천장이 낮은 방에 둘이 드는 이 깨알같이 빼고 캐져 틈이 절로 부딪는 집. 굴속이라면
굶어도 배부른 가시네. 등젖을까 전말일까 흙등이 저물로 애탄캐던 산에는 마디마디 덜컹대는 침목을 수리하지. 발없는 새가 다녀간 노란 방 입구는 손마디에 퍼지는 달무리의 일, 달무리의 안면에 맺히는 물방울의 일. 새는 날았을까? 발자국은 자라났을까? 바닥 솟구치는 물빛 아기. 함정이 깊을수록 노라는 키가 자란다. 노라는 물의 심근으로 만든 돌기둥, 아니 돌고드름의 나이테, 아니 아니 억만년 번성하는 스펠레오뎀의 시간. 모과, 모과를 보통 그 모습이나 향기를 관찰하는 대신에 시인은 모과의 단면 속을 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의인화하면서 노래한 시편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한 다정한 문학. 여러분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작품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